겉보기 그 겉에 그냥 탈만 쓰셨고 막 여자로 성재도 그렇고 아싸라네요. 네. 꿍하는 성재도 아니고 김여기가 아니면 아니기 화끈하고 오지랖도 많고 엄마도 보면 참 그것 때문에 참 병고가 많고 인간들도 이제 지긋지긋해 고만하자해도 맨날 그냥 들러붙고 사실은 우리 엄마 보면은 관상은 저기 뭐야 그 기독교 저기요 저 뭐냐 장로 기부인사. 권사님 딱 그거야. 근데 어찌됐든 여장부라서 앞장을 서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내가 앞장을 서가지고 해결하고 본론을 보고 뭐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끌어모을 때 모을 줄도 알고 이제 원래는 엄마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큰 중소기업 하나 했겠지. 그 정도로 참 배짱이 있고 여장부다 얘기는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항상 보면 상처는 본인 혼자 다 받고 뒤로 보면은 좀 어려운 일이 많다는 얘기지. 사연이 많아 이럴 때는. 외롭죠. 그럼 어쩔 수 없어. 근데 참 새로운 사람들은 많이 붙는데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단 얘기야. 엄마도 아싸란 성질이야. 그리고 또 말을 엄마 돌려야 할지 모르잖아. 네. 있으면 있는 대로 이거는 검으면 검고 이거는 희면 희인데 무식 거무스름한 게 없어. 그러니까 보면은 참 깔끔하고 깨끗한 성질이지. 그러니 깐깐하고. 좀 그래. 그러니까 식구 간에도 좀 어려움이 있어. 그럴 때는. 대우하기가. 본인은 편하게 한다 해도 이제, 뭐 딸이 됐든 누가 됐든 조금 어렵게 좀 하는 게 있겠지. 그리고 우리 딸은 벌써 나이가 세상에 서른 야달이요. 그러네. 결혼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럼요, 있었죠.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잘 헤어진 것 같아요. 어머, 선생님, 말씀 진짜 아, 잘하셨네요. 그래요? 어머, 다 보여요, 선생님. 그래요? 잘했어요? 아우, 너무 잘한 거죠, 엄마, 선생님. 잘했어요. 너무 어머, 선생님, 비밀이 많은 영화시네. 사람. 진짜 영화시다, 선생님. 나 이러면 내가 못한다 아니야, 진짜. 그랬잖아. 그게 우리 따님을 보니까 저기 남자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본인이 꽂히는 남자들마다 이상해. 뭔가 다른 사람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 본인 눈에 안 차. 안 차고 남들이 쟤는 왜 저런 애를 만나지 하는 애들한테 꽂혀가지고 마음 쓰고 정성 쓰고. 이해되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왜잘 헤어졌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음흉해요. 그러니까 뭔가 속을 다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음흉함이 있어서 그 사람하고 만약 본인이 마지막까지 갔다 그러면 배신수가 있었을 거야. 본인한테. 그랬으니 이별은 잘했다 싶어. 우리 애기가 보는 눈이 조금 없어. 근데 그것만 없으면 상관없는데 고집이 너무 세. 누구 말도 안 들어. 본인 한번 꽂히면.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엄마가 지는 자손이야. 따지고 보면. 이기질 못해. 막 엄마가 뭐라고 하긴 하나. 안 들어 먹잖아. 맞아요, 선생님. 그렇다고 차라리 막 덤벼대면 모르겠는데 또 그러지도 않으면서 이제 아, 쏙 미쳐요. 하고 그냥 조용히 할짓다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 엄마한테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예쁜 딸이지만은 제일 또 골칫거릴 수도 네, 있어. 맞아요. 아우, 진짜 잘 보시네. 아우. 그래서 아기가 좀 시집을 가려면 아기는 혼인 기사가 조금 문이 원래는 본인이 서른 넷 다섯 이때 원래는 혼인 길이 열려서 혼사길이 열려서 원래 그때는 결혼을 충분히 할수 있었을까 33 넘어서부터 지금 혼길은 열린 건데 지금 제대로 된 사람이 지금 들어오질 못하니까 마지막까지 뭐가 항상 결혼 얘기까지 나와. 항상 결혼까지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면서 서로 꼭그 신랑 신부 된 것처럼 연애를 해. 그지 않아요? 그런데 꼭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갈라 그러면 여기서 브레이크가 딱 걸리면서 이상하게 애가 도망을 가든 아니면 내가 갑자기 발을 빼든 느닷없이 상황이 이상하게 올라가. 그런 식으로 자꾸 깨져. 그게 이제 우리 따님이 다른 것보다는 그 혼인 길, 이게 조금 막혀 있어.
그래서 좀 우리 애기가 보는 눈도 그래서 가려지는 거고, 그게 기인떡이 좀 없지. 철부지야. 나이만 먹었어. 그래서 너무 순수해. 그냥 나 좋다 그러고, 이쁘다고 하고, 그러면 그냥 누구든 오케이. 오케이예요. 예. 누구든 만나. 만나봐, 일단. 예. 나 이쁘댔잖아. 네. 나 좋다 잘했잖아 그랬잖아. 나한테 이러고. 그거지. 그래서 그 사람 배경 안 봐. 있든 없든 상관없어. 직업도 안 봐. 아무것도 안 봐. 그냥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이런 게좀 나쁘게 들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은 좀 이제 시야가 넓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직장이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막, 일당직도 아니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예 안 본다고. 얘기가. 그냥 그 사람이 재밌으면은 또 매력이 있고, 또그 사람 말을 잘하면 또 그거의 매력이 있고, 인물도 어떨 때는 한 번씩 안볼 때도 있어. 말을 잘하는 사람 만나면 그 거기서 홀려 또. 그래, 안 그래? 그러다 보면, 네 돈이 내돈 되고, 내 돈이 네돈 돼서 내 돈이 내 돈인 건지, 네 돈이 내 돈인 건지 또 모르게 막 희석돼갖고, 지금 본인이. 그래, 안 그래? 이거는 잡아주려면 엄마야, 이거 혼인결사 문을 한번 열어야 돼. 이 친구는. 그래야 잡히지. 안 그래서 결혼을 만약에 강행을 하든지 진행하려고 할때 마지막에 자꾸 끊겨. 인연 줄이. 그래서 또좀 괜찮은 사람을 보는 시야가 열려야 되는데 막혀 있잖아. 딱 요렇게. 그러니까 얘를 없애서 시야를 넓혀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그죠? 사람이 없는 건 아니야. 항상 외로울 틈은 없어. 이상하게 꼭 이별하고 나면 또 우연스럽게 또 사람이 연결되고, 또 우연히도 또 사람을 만나서 항상 친구 같은 관계로 유지를 하면서 잘 가. 그랬다가 이제 결혼에 대한 게 이제 압박이 들어오면서 같이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자꾸 무산되고 이별이 오고, 그게 자꾸 반복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엄마가 죽어라고 애한테, 야, 너저애 아니고, 저, 어, 너 저거 왜 만나고, 너좀이 사람 좀 만나고, 죽어라고 해봐, 안 들어. 막혀 있잖아. 그거를 열어주고, 뚫어주고 나서 시집을 보내도 보내야지. 야, 시집 보내는 엄마가 두 발은 뻗겠구만. 네, 선생님. 지금 엄마는 다른 거 없어. 그냥, 네. 나도 그냥 내할달 하고, 난 누구한테 걸치적거리는 거 싫어하고, 그냥 내밥 내가 알아서 먹고, 나는 그냥 다 자생이야, 스스로. 그렇지 않아요? 네. 엄마가 누구한테 뭐, 힘들다고 막 징징대기를 해, 뭐 도와달라고 하기를 해. 내가 아무리 먹고 살거 없다 해도, 저기 어디 가서도 조용히 어디서 쌀이라도 빌어서 먹는다니까, 엄마는. 그런, 그게 있어. 근성도 있고. 근데 유일하게 엄마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지금 여담임이라서. 지금 얘만 어떻게 하면은 엄마가 지금 딱 발을 뻗겠다 이 얘기야. 아니 뭐 키가 모질라니, 머리 모질라니, 네가 성품이 모질라니, 네가 덜 배웠니, 막 엄마는 이제 막 퍼붓게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머리도 좋아. 선생님, 내 말씀 선생님 다 해주시네요. 그지? 예. 처음 그러니까. 맨날 그 얘기하니까 얘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럴 예. 수밖에 없지. 얘는 듣기 싫지. 그 맨날 그 올라오면서도 또 말이 그 말이. 다퉜어요, 그렇지. 그 말이 선생님. 그 말인 게. 그래서 내가, 아, 그래, 좋은 데 가는데 내가 좀 그래. 참자. 그래. 그래서 엄마는 올라왔는데. 승지지 불이야. 네. 해버려야 돼. 그 대신 뒤끝 없어. 엄마는 막 하고 나서 나밥못 먹을래 하는 게 엄마야. 네. 야,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선생님, 너 진짜 잘못 먹을래. 보시네. 진짜 그래요, 그게 선생님. 엄마야. 네. 근데 엄마, 그런 엄마가 말로만 자꾸 얘를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우리 애기 혼인 길문 한번 열어줘. 이 친구가 네. 귀인의 운수가, 그리고 지금 좋은 사람을 만나, 진작 했어야 돼, 사실은 엄마야. 그때 34, 36 이럴 때에 우리 애기가 들어오는 일이 있어. 얘기를 이제 시집을 보내서 조금, 엄마 다른 거 없어, 얘가. 뭐 그렇게 잘난 집에 가는 것도 이제 포기했어. 예전에는 사실 높았어. 이 정도면 여기까지는 가야지,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이제는 점점 네, 내리다가, 맞아요. 그냥 회사만 다니고, 그냥 착실하면 무난하게, 된다. 네. 그냥 그런 애들한테만 가면 돼. 돈 필요 없다. 그냥 그래도 꼬박꼬박 그냥 월급쟁이 하나 만나라, 지금 그거야. 그제? 네, 맞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골로다 골로다 또 이제
이상한 잡놈 하나 만나고 또 엄마가 또 속이 뒤집어진 거 아니겠어. 그래 안 그래? 응? 그러니까 또 그렇게 또 지금 빈틈이 보이면 또 들어와 애기는 사실은. 아. 이 빈틈에 분명히 사람이 또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어진 사람으로 둬야지 이제 엄마야. 말로만 조진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제 운을 만들어야지 애기를. 지금 그때가 됐다 그 얘기지. 선생님 그 지금 남자는 전에 만났던 애는 X죠? 선생님? 어 아니지. 다시 만나자고 해도 왜냐면 그 친구 은근히 애기가 아직 그 이별의 아픔에 아직 다 벗어나지 못했을 거야. 왜냐면 잘해줬을 거야. 맞아요, 선수야. 응? 여자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줬어. 왜냐면 말을 잘했거든. 그리고 행동으로도 왜 이렇게 믿음이 있게 보여지는 것도 있고 막 그래서 애가 수더분하니 사람으로 봤을 땐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내 짝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사실은 좀 모질라는 거야. 많이 모질라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사람은 착하지 나쁘다고 얘기는 안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바라보면 이상하게 음흉해. 뭔가 다 꺼내놓지 않고 뭔가 있는데 네,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저도 사진만 봤는데 첫인상이 너무 음흉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대화 속에서도 이 사람이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뭔가 가우뚱한 게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살아도 그거는 좀 그 사람은 알아봐야 될 일이야. 그 사람이 총각이 아닐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한번 갔다 왔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게 이제 엄마는 만약 그걸 알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야. 저 알았어요, 선생님. 알았어요? 제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지. 갔다 왔을 거야. 아니면 이제 뭐 애가 하나 있다든지. 진짜 유명하시다, 진짜. 누구라도 있어야 되거든. 나 소름 끼친다. 그런 게 음흉하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엄마. 이거는, 막 마치고 잘 보여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애기 이제 앞일이 이제 중요하잖아. 근데 애기가 그전 사람한테 또 고에 매여 있으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또 풀어야지. 그래서 새 인연을 넣고 혼인기사 문을 열어. 그래야 결혼을 해. 애기는 그냥 결혼하기가 왜냐면 부족함 없는 친구지만 항상 부족한 게 하나 생겨. 그게 하나가 그거야. 그래서 그 하나를 좀 도와달라고 빌어야지. 남한테 빌지 말고 내 조상한테 빌는 건데 뭐. 그죠? 네. 그게 필요할 것 같아. 네. 안 되면은 진짜 부족이라서 써가지고 주머니에고 뭐 어디고 다 꽂아서라도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엄마가 좀 이 친구하고 이제는 좀 싸움 없이 좀 편안하게 가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애기도 보면은 남한테는 항상 바보 뭉추야. 엄마한테만 바른 소리 하지. 그래서, 눈치를 많이 봐. 애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쁘게 보면 어떡하지? 누가 나를 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너무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를 돌볼 줄은 모르고 본인은 사실 저 위에 가 있는 어떻게 보면 엄마 입장에서는 나를 이만큼 올려놓고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근데 어디 가가지고 내 딸이 그만한 그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이 말이지. 아유 제 심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엄마가 항상 그게 찢어지는 거야. 내 애기는 충분히 대우받고 이렇게 막 올라갈 수 있는 애긴데 지금 그 진가를 알아봐준 사람 다 못 만났어. 할매가 봤을 때. 그래서 좋은 사람을 좀 연결해 달라고 한 번 정도 엄마가 마음을 좀 써서 좀 빌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애기 기회는 없지 않아. 근데 애기가 지금 내년 되면은 이제 또 9수 들어서잖아. 그러니까 네. 급해 엄마. 네. 시간 너무 미지막하고 얼렁얼렁 땡겨가지고 얘 위해서 정성 한번 들여주셔. 그러고 나면 괜찮아. 지금 사업장 하나 냈는데 괜찮을까요? 가르치는 거? 아니요. 부동산 계약. 아, 여기가 부동산이야? 아니, 어떤 분 들어왔는데 땅이 보여가지고 부동산인 줄 알았어. 그랬구나. 개업 언제 했어요? 이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됐어? 그럼 엄마 정성 들일만 하네. 여기 또 개업도 문도 열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해놓고 나면 어중이 떠중이 이상한 또 연세 드시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막아야지. 그리고 사업은 잘했어. 못했어. 근데 누굴 가르쳐야 되는 사주팔자인데 어떻게 그거를 또 그거 땄어요? 네. 잘했네. 아무래도 직원들 뒀으니까 직원들 가르쳐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쵸. 그런 건 괜찮지.
괜찮아요. 그래도 선생님한테 얘기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마음이 편하네요. 다행이네. 사실은 그게 제일 사실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요. 본인이 이제 또 그럼. 캐치를 하고 또 누군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해서.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딱 오늘 찍으시니까 그냥 쑥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유, 다행이에요. 선생님, 예, 진짜로. 근데 그게 우리 제일 큰 아기를 봤을 땐 고민이었거든요. 그게 엄마의 가장 큰 고민이고, 아기도 고민이야, 네. 그거는. 본인도 얼마나 난 뭐가 부족한가 싶지 않겠어? 사람 만날 때마다 항상 마음을 다하는 친구인데, 요만큼도 안 남기고 자기 마음을 다 쏟아. 맞아요, 항상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든 넘치는 사람이든 모자란 사람 상관없이 그냥 정말 올곧한 마음을 다 준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는 그런 마음을 자꾸 나중에 보니까 이용하고 있고, 나중에 보니까 내 마음하고 반대로 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너무나 서운하지. 솔직히 속상한 일이 많지. 그러니까 엄마가 바라보는 것도 속상함은 알겠으나, 이 친구 나름으로도 고민이 많을 거란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안 만나자니 외롭고, 그리고 또 만나자니, 또 이제는 사실 좀 자신도 없다. 이번에 이별하고 났더니, 솔직히 말해서 누구를 믿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이번 이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상황이 그렇게 되려니까 그렇게 됐지만, 조금 위안을 주자면 그래도 잘 헤어진 것 같아. 한번 실패한 사람이 두번 실패할 수 있어. 그리고 두번 실패할 때 이유가 있고. 선생님, 전 사업장 괜찮을까요? 엄마야는 사실 하던 대로 계속 본인 고집대로 계속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엄마는 누구한테 조언을 얻고 누구한테 막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어. 다내 스타일대로, 다내 직성대로, 내 성격대로 그걸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 엄마 일은 그렇게 해. 그래서 얘기하는 거, 엄마 일은 그렇게 하되 우리 딸은 그게 안 되니까 우리 딸은 좀 만들어 주세요. 지금 그 하나가 부족하네. 얘기했으니까 그것만 좀 엄마가 이 친구한테 한 번만 투자해. 그런 걸로. 그렇게 해주면은 엄마도 어차피 만약에 정성이 든다면 같이 오시겠지. 그럼 같이 들을 일도 많을 텐데 그때 물어봐도 상관없어, 엄마야. 엄마는 크게 뭘 이동을 하거나 변동을 안 하는 게더 재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움직이지 마시고. 아우, 선생님, 명쾌한다. 너무 감사해요. 아, 예. 저는 진짜 사실 큰 기대하고지 않았거든요. 그쵸. 저도 큰 기대하지 않고 봐요, 항상. 근데 딱 핵심적인 것만 딱 찍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가서 우리 딸이랑 상의를 좀잘 해야 해봐요. 되겠네요. 잘 해봐요. 아, 선생님, 건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